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송은아입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이 시각 현재 소나기 내리는 곳 있고요. 오늘 소나기는 자정 이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 예상되는데요.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상공 구름흐름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보시면 구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중국에는 제6호 태풍 인파가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일본에는 제8호 태풍 네파타게에서 약화된 온대저기압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구름이 없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동쪽에 중심을 두고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 일본의 온대저기압이 침범을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시각 현재 소나기 내리는 곳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아 기온이 오르며 바람이 모여든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내일도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에 구름 많고 바람이 모여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서 온대저기압의 회전력이 만들어낸 이 너울로 인해서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기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상 부근엔 후끈한 열기가 축적된 상태인데요. 해가 진 후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밤사이의 습도는 낮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3도 높아 훨씬 덥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이렇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일부 내륙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은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주변보다 습한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은 안개가 짙을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을 지나실 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더울 텐데요. 특히 내일은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체감온도를 1, 2도 정도 더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 습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7월 10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보름 이상 이어지며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냉방을 끄기가 힘들 텐데요. 이렇게 냉방 중인 실내에 오래 있으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의 기온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지나친 냉방을 피하시고 에어컨은 1시간 가동 후엔 30분 정도 정지해 주시고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겸해서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5분 이상 환기시켜주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상청에서 매일 11시 30분에 발표하는 폭염 영향 예보에서 폭염 영향 전망과 대응 요령 확인하셔서 폭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나기 전망입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오늘 자정 이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내일은 낮 12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서울, 경기 내륙, 충청권, 전북 내륙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되니까요.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